현재 시각 오전 10시. 이제 배에서 내려 이파도 선착장에 도착한다. 지금 위치는 빨간 화살표 부두가이고 갯바위로 이동해서 야영지까지 이동하려고 한다. 주민 이야기로는 12시에 만조라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한다. 그래서 반대편 해변을 구경하러 넘어가는 길이다. 그래, 이런 데다가 치고 잤던 것 같아, 걔네들은. 전에 너가 보내준 거기에서. 야, 청개비 넣었냐? 야, 너 패킹 한번 다시 해라. 너 너무 저기 안 맞다. 그늘로, 아, 너무, 아, 여기, 여기 앞에 있네. 저기 가보자. 사람이 거기서 많이 탔던 것 같아. 어? 거기서 많이 사람이 탔던 것 같아.
앉아 먹어. 자. 뭐야? 무거워. 맛있어? 아, 좋아. 좀 파랗다 싶으면 밟지 말고. 너를 내가 가방을 하나 만들어 줄걸. 추를 달아, 좀 무거운 추를 달아서 그냥 지렁이 달고서 바닥에다 그냥 갈아놓은 쪽으로. 그래도 걔는 살아, 생물 미끼잖아. 그럼 걔네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잡는 거. 안 나올 것 같은데. 하여튼 뭐 연습이나 한번 해보자. 여기 해서 내가 바로 옆에 있을 테니까. 저쪽이나 뭐 가봐. 아니. 줄을 회수하면서 탄력을 유지할 때 느껴야지. 느껴져? 그래. 돌이 있는 건 느껴지는데 돌이 없는 게 느끼기가 힘들어. 야, 존나 길어. 개 길어. 그래? 잠깐만 기다려. 아까 이 정도에서 그게 어려우면 그냥 이걸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도 되고, 아니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고. 인쇄해서 여기다 이렇게 구멍에 또 넣고 한 이만큼 잡아주고 당겨도 이렇게 돼. 이게 더 쉬워. 안 빠져? 잠깐만. 이거 완벽하게 걸렸나 보다. 내가 그거 직접 누가 리뷰하는 거 봤는데 그거. 돌아다니까? 그러니까 그러세요. 저거 봤지, 나 저거.
있습니다. 그 배가 있어. 가운데를 받치고 서야 돼.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수당 올라간 상태로 이렇게 딱 지금 한 절반 할 정도. 보시고 뜨고. 이렇게 이렇게 다. 어디야? 밥을 안 했네? 아니 밥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끓여서 다시 먹으면 되지. 아. 좀 작은 것들을 그런 용도를 낸 거. 오후 12시, 만조 후에 적어도 3시간 뒤, 3시에 이동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산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다.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? 뭐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으나 숨소리가 나의 심정을 대변한다. 그러네, 방파제가 없어지네. 웬만한 방파제는 있게 만드는데. 여기가 일기장이야? 네. 아, 여기도 좋네. 그래서 여기서 원래 자면 안 되는데 맛있더라고. 자면 영국.
어깨가 아파. 다른 거 다 괜찮아. 상체에 힘을 많이 써. 근데 올라가서 한번 쉬고 물어본다. 계단이 낫나 보네. 내 머리 쓰고 뒤로 가만히 주시면 되십니다. 내 머리 쓰고 1인 2개밖에 생각이 없어. 이걸 찍어주는 건 생각도 못 했어.
줄 끊어지면 골로 가는 거네. 나 잡지 마. 너도 죽어. 네가 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? 남자들이 PT 같은 거, 체조 같은 거 시키잖아. 응. 와, 쟤네들은 돈 내고서 위협받네라는 생각이 들어. 안 나와, 안 나와. 이런 건 힘들어. 이거 한번 이렇게 내려가고 나서, 내려오고 나서 한번 더 찍어야 돼, 그래서. 너 왜, 왜 줄 타고 내려와? 이거 세 줄 잡아, 세 줄. 너도 거기 잡아. 괜찮아, 나. 아예 세 줄 잡고 내려와. 아, 그렇게 하면 힘들지. 가운데로 잡아, 엄마. 야, 손에 악력이 없어지고 있어, 이 점점. 재밌는데? 내일 못 일어나면은 오후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. 아니면 배 타고 가야 돼. 이제 배 진짜 부르든가. 야, 아직 꽤 남았어. 네. 줄은 다 있죠? 어? 줄은 다 있죠, 끝까지. 줄만 있으면 뭐. 야, 거기 있는 줄 끊어와야 되겠는데? 줄 없어요? 하지 마세요. 수미야, 네? 너 내려올래? 내려갈게요. 너 내려와. 너. 어? 아, 나 안 잡아도 돼. 나 여기 괜찮아. 너 내려오고, 너가 가방 벗고, 네가 내려가고 내 가방 받아줘.
어, 괜찮더라. 아니, 아니면 너 여기 와서 여기서 점프해서 돼. 나 가방만 나한테 벗으면 넌 충분히 돼. 내가 지금 가방이 무거워서 저쪽 점프 뛰는 게 겁나. 가방도 잘 벗을 수 있겠어? 네가 봐서도 들만해? 여기 여기까지만 내려가면 이 여기 높이는 점프할 수 있는 높이거든. 가방 안 벗어? 그게 삼엽충이냐? 삼엽충이야. 삼엽충이 언제 쪘 건데? 지며느리 아니야? 아, 그 뭐지? 저그 같은 애들. 엄청 많아요. 수백 마리, 수천 마리. 얘네 깨끗한 애들이야. 오후 3시쯤 야영지에 도착했다.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다. 타프를 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백패킹 텐트답게 금세 칠 수 있었다. 캠프를 마련하고 아직 여유가 많이 있다. 딱히 할 일이 없다. 딱히 할 게 없다면 안 하면 된다. 그래도 굳이 뭔가 하고 싶다면 바다라면. 역시 낚시가 시간 때우긴 최고지.
오후 7시 10분이 간조.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30분. 1시간 정도 낚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.